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어, 잠깐만요. 어. 오. 네, 지금 원래 여기에 지금 옛날에 구동전이라는 걸 아마 달아놨었나 봐요. 구동전을 달아놨던 걸 이제 없애고 자르고 지금 이 조인트 DR 조인트로 맥구란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터졌어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보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. 한번 보시죠. A few moments later. 이게 빠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파낼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저속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 빼내고 얘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갈아줄게요 지금. 자, 좀만 더 갈아주고 한번 체결을 해보고 틀어볼게요. 이게 약간 굴곡이 있는데 일단 최대한 이 안에 신축성이 있어서 고무가 있어서 일단 얘를 한번 체결을 해줘 볼게요. 일단은 먼저 메꿔놓고 얘는 최대한 조금만 해줄게요. 얘가 밑에 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. 다음에 자, 한번 계량을 틀어볼게요 이제. 이게 상태가 배관 자체가 녹이 많이 슬고 약간 울퉁불퉁한데 최대한 갈아내고 지금 이제 그 고무로 이게 거의 지금 너트로 꽉 조여가지고 새지는 않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이게 압이 이 DR 조인트 압이 보통 8kg 정도 견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 들어오는 이 압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요 정도의 압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전에 이게 지금 여기 조금밖에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요것도 짧아 가지고 잡아주는 게 지금 적었어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좀 긴 걸로 가져와서 이만큼 체결을 지금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구동전에 잘라져 있는 이 DR 지금 배관 조인트 하는 방법, 메꾸라는 방법이죠. 이거 한번 영상 다뤄봤습니다.
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